아, 코가 가려워. 아. 안녕들 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일찍 켰어요 오늘. 왜냐, 오늘 해야 할 일이 끝났기 때문. 당장 해야 할 일이 있느냐? No. 오늘은 밝다. 밝죠. 호감고닉 저승자님 안녕하세요. 오 씨발. 호감고닉이긴 하죠 제가. 대형 유동 막 이질 안 해서 그래도 다행이네. 저승좌의 그 저승좌의 뜻이 뭔지 아시나요? 그 저희 크루에 그 오재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양반이 그 제가 그 재승사자라고 매번 놀렸는데요. 그리고 오저승이라고 제가 또 바꿔서 불렀는데 그래서 그 재승좌, 저승좌 이렇게 됐어요. 이꼴 왜 이렇게 올라왔냐고요? 그냥 모르겠어요. 오늘도 토론하시나요? 모르겠는데요. 제가 작업실을 조금 춥게 해놔요. 이게 지금 여태 좀 덥게 하고 있다가 좀 춥게 해놔요. 왜냐면은 저는 땀나는 것보단 그냥 조금 추운데 아슬아슬하게 추운 게 긴장감도 들고 좋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 비양형 이름이 그 제가 맨날 저승자 저승자 이렇게 불렀는데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네 그런 거죠. 제 그랜드 체이스 닉네임이 저승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켰어요? 오늘 그 뼛속까지 서리? 그 오늘 왜 일찍 켰냐면은 그냥 일이 빨리 끝남. 오늘 좀 일이 빨리 끝났어요. 트위터 빌런 발언 사이다세요? 그래요? 전 좀 귀찮아졌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몇 명이 달려들어갖고 또 뭐 여쭈다 퍼뜨리려고 지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네 맘대로 해라 그랬죠. 네, 그쵸. 여러분. 여러분. 그,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그, 알패스? 알패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나요? 이게 아주 몹쓸 문화가 있더라고요. 저 예전부터 그냥 대충 무릎무릎으로 알고는 있었는데, 아름아름으로 그냥 알고 있었는데, 원래 약간 그 아이돌들 그 동성으로 엮어주면서 그 지들끼리 야설 쓰고 이런 건 알고 있었어요. 저도 알고는 있었어요. 내가 거기에 대상이라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제가 그런데 들어가갖고 막 그럴 만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비공개로 시시덕거리면서 래퍼들 상대로 성희롱하고 아이돌들 상대로 성희롱하고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좀 보고 좀 그랬던 게 제가 요즘 최근에 트위터를 하잖아요. 트위터를 좀 보고 있는데 그 트위터에 이제 제 이름을 저도 찾아볼 거 아니에요. 애새끼들이 나한테 뭐라 하는지 한번 보려고 재미도 있고 찾아보는데 어떤 사람 프로필에 들어갔는데 막 존나 막 야지를 개먹고 있는 거야. 아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요 막 이러면서 욕 개먹고 있어. 막 힙패스 그러니까 힙패스가 힙합 RPS인 것 같아. 힙합 그 힙합 RPS 그거를 뭐 음지문화인데 왜 굳이 꺼내세요? 막 이러면서 욕을 존나 먹고 있는 거야. 탈색했냐고요? 아니요. 욕을 어떤 사람이 막 먹고 아니 그게 아니라 이러면서 해명을 존나 하고 있어. 그래갖고 나 그거 보니 그게 뭐야? 이러고 찾아보니까 그건 거야. 이 그 아이돌들이랑 래퍼들이랑 그 동성으로 엮어서 섹스하는 소설 쓰는 그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네 원래 곱슬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고 있어. 근데 야 생각해봐. 야 그거 하고
단톡방 같은 데서 과 여자애들 상대로 성희롱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야. 믿거예요라고 하는데 여러분 믿고 거르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다 보면은 계속 믿고 걸러 이렇게 하잖아요. 거른다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그거에 맞서는 사람도 있어야지. 근데 이게 진짜 악의적이라고 느낀 게 뭐냐면요 여러분, 래퍼들은 그렇다 쳐요. 아이돌들 상대로 그렇게 하는 건 진짜 악의적인 게 뭐냐면은 이거 미투가 여러분 왜 문제가 항상 미투가 왜 불거졌나요? 사회적인 자기의 이 사회적이거나 아니면 어떤 금전적인 이런 거를 빌미로 잡고 그 사람이 그 대상, 그러니까 성희롱 대상자가 이렇게 반발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나서 지속적인 성적인 희롱이나 폭행을 강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미투 운동이 발발한 거죠. 물론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무고들도 많았고 그걸로 인한 피해자들도 많지만, 그렇지만 미투라고 하는 게 결국 본질이 그거잖아요. 어떤 사회적인 위치에 의해서 이게 압박을 주는 상황을 만들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아이돌은 그게 문화가 돼버린 게 이유가 뭐냐면, 아이돌들 그거 보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죠. 근데 아이돌들은 그걸 고소도 못해요. 왜냐면은 그렇게 하는 애들이 자기들을 돈 많이 써갖고 팔아주는 사람이라는 거 아니까 소속사에서 고소를 못하는 걸 알아요, 지들이. 그래서 내가 RPS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은 뭐 어디 회사에서 요번에 고소한다는데 RPS도 포함되나요? 이렇게 지들끼리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실 돌 시장이 이걸로 돌아가는 걸 알기 때문에 고소 못함. 그래서 해도 됨. 이렇게 애들이 답변을 함. 야, 이거 미투 상황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걔네가 돈 벌어야 되니까 또 문제가 생기니까 그 상황에서 얘네가 그걸 피하려고 묵인하고 넘어가는 거지 그게 성희롱이 아닌 건 아니란 말이야. 근데 그걸 알고 계속 하는 게 진짜 씨발 문제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내 말은. 그랬더니 제가 그 말을 했더니 막 이래요. 제가 트위터에 글 하나를 써요. 그러면은 막 수십 명이 비공개 계정으로 제 거를 인용을 해가지고 욕을 존나 하는 거예요. 나는 보지도 못하게 내 거를 인용해갖고 지들끼리 욕을 존나 하는 거야. 손신발한 새끼가 있는데 왜 괜히 건드냐. 근데 이런 새끼들 논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지는 지 알패스 안 써주는데 왜 오지랖임? 이지랄임. 수준이 진짜 거의 이 정도야. 근데 야, 이거 너네들 소라넷이랑 뭐가 다르냐는 거야. 소라넷에서 물론 강간모의 이런 사건하고 똑같다는 건 아니야. 근데 소라넷에서 자기 주변 사람들 사진 몰카 찍어가지고 지네끼리 거기서 성희롱하고 이런 건 뭐가 달라. 근데 걔네가 거기다 뭐라 그러는지 알아? 음지 문화래. 음지 문화. 여러분, 음지 문화가 아니라 성범죄죠. 범죄. 범죄잖아요. 범죄. 그랬더니 그게 범죄인데 지들이 범죄라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음지 문화라고 순화를 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소란도 음지 문화였고 엠번방도 음지 문화였어요. 그래서 제가 너네 그거 소란넷이랑 똑같아 라고 얘기했더니 소란넷 피해자들이 보면 기분 나쁘니까 그 발언 철회해달래 나보고. 말이 너무 경솔하대. 아니 씨발 소란넷 언급되면 그 피해자들 피해되는 건 알면서 그거랑 똑같은 짓 하는 거는 안 보여? 여러분, 음지 문화가 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음지 문화가 뭘까요? 우리가 아는 음지 문화가 뭘까요? 성매매. 음지 문화죠. 여러분, 애지간 성매매 뭐 특별 단속한다고 하는데 단속도 안 되죠, 잘. 음지 문화가 돼서 그런 거예요. 그쵸? 그게 잘못된 거잖아. 씨발 무슨 음지 문화야. 범죄지. 야, 그럼 단톡방에서 여자애들 성희롱하는 것도 음지 문화지. 이러면서 지금 그쪽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척하면서 저한테 지랄을 존나 하고 있는데 제가 그냥 차단을 박았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존나 하길래. 무슨 소란의 피해자들이 보면 어떡하려고 막 이 지랄하는데. 아니 씨발 알패스 피해자들이 보면 어떡하려고. 아니 알패스 피해자들이 볼 생각은 안 해? 왜 자기들이 저지르는 범죄는 좋은 범죄야? 여러분 남녀만 바꿔봅시다. 남자애들이 단톡방에 모여서 여자 아이돌 상대로 야설 쓴다 그러잖아요. 난리 날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N번방 사건 때 덩달아서 좆됐던 게 뭐 있었나요? 덩달아서 국회에서 난리 났던 거 뭐 있었나요? 딥페이크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제작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 했었죠. 근데 그걸 지들끼리 공유까지 하고 있는데 음란물 공유 아니에요? 음란물 유포고? 거기다가 성적 대상화하고 있는 사람이 확실하게 있는데? 아니 지들이 잘못된 걸 알면서 그거를 부끄러운 줄 알면서 왜 잘못한 사람 잘못했다고 그러는 사람 나타나니까 왜 욕하고 자빠졌어? 여러분 이거 공론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남녀 바뀌었으면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거를 지들끼리 감싸고 자빠졌지? 야 한남충들이 단톡방에서 여자들 성희롱하는 거 X같다 그러면서 한 사람 인생 개조지고 니네 그렇게 하잖아. 근데 왜 니네가 하는 건 괜찮아? 야 아이돌 애들 그거 보고 운대. 나이 어린 애들이 그거 보고 운대. 자기 강간당하는 거 소설 쓰고 이러니까 그거 보고 충격받아서 운대. 남자 아이돌 애들이. 남자 애들 애지간하면 비중신 이러고 넘어가는데 그거 보고 충격받아서 운대. 근데 이게 왜 못 건드는 줄 알아? 소속사에서 돈 되니까 못 건드는 거야. 근데 그걸 알고 더 하는 거야, 걔네는. 소속사에서 이건 고소 안 하네? 야, 이게 진짜 성범죄 아니야? 너네들의 위치와 상황을 이용해서 압박하는 이게 진짜 성범죄 아니야? 이게 성범죄지 뭐가 성범죄야? 근데 그거를 음지문화라고 순화해서 지들끼리 합리화하면서 하고 있고 왜 네가 신경 쓰냐고 나한테 난리더라. 왜 내가 신경 쓰냐고? 눈에 보이니까 그런 게. 근데 트위터에 있는 애들은 또 그거 얘기하면 아니 왜 꺼내세요 이러면서 지들이 뭐 갑이라도 된 마냥 잘못한 사람처럼 내 팬들을 개작살을 내고 있다니까? 왜 그런 얘기하냐고 이러면서. 내가 그랬어요. 니네들 래퍼랑 연애하는 상상하는 거 좋은데 래퍼 애들 그렇게 깨끗하고 순수한 애들 아니야. 그건 알고 너네 상상해 이랬더니 그거 갖다가 맞아. 너네들 어떤 애가 이제 인용을 해서 내 글을 인용을 해서 힙합 알패스 좀 쓰지 말라고 이렇게 했더니 왜 굳이 그 음지문화 꺼내세요 이러면서 애를 작살을 내는 거야. 내 팬을 내 말에 동의하는 팬을. 야 니네가 잘못한 걸 알면 찌그러져 적어도. 음지로 꺼낸다고 지랄하지 말고 니네가 양지에 오지 마. 그리고 니네가 음지에서만 하더라도 너네 범죄자라는 걸 알고 해. 어? 전화가 어느 날 오면은 내가 고소당했구나 하고 그렇게 불편하면서 살아. 왜 올바른 소리 하는 사람을 조져 니네가. 이 트위터 개쓰레기 같은 놈들이라니까요. 아니 그게 제 팬픽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팬을 그거 팬픽 얘기를 제 팬이 했더니 그거를 왜 음지문화인데 그렇게 밖으로 꺼내냐고 그러면서 욕을 존나 먹는 거예요 제 팬이. 아니 또 어디서 그런지 모르지. 여러분 트위터에서 여러분 이거 인식 아세요? 트위터에서 아이돌 래퍼들 상대로 아이돌이랑 래퍼들 상대로 수위소설 쓰고 야설 쓰고 있는 새끼들 똑같은 성범죄자예요. 그거 성범죄예요. 그거 성범죄고 니네들이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없어요. 니네도 아니까 숨어서 하는 거잖아. 여러분 이거 진짜로 이거 진짜 잔인한 일이에요. 이거 잔인한 일이에요. 이거 정말 잔인한 일이에요. 왜냐면은 그거 건들면 여자 팬들 없어져갖고 돈 안 되는 걸 알고 자기네가 사회적으로 이 관계에서 어떤 걸 가지고 있는 줄 알고 보이콧하면은 금전에 피해 입으니까 돈을 빌미로 성희롱을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사람 상처 입을 거 알면서. 그게 뭡니까?
이거 진짜 잔인한 일이에요. 아니, 그러면서 걔네들 몰려다니면서 무슨 한남충들이 단톡방에서 뭐를 하고 몰카를 찍고 이지랄하고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 말해도 알패스 안 해도 안 보겠죠. 잠시만요. 당신 프로필 사진 좀 볼게요. 여기서 안 보겠죠. 근데 나는 이거를 양지로 꺼내야겠는데? 여러분, 불법 행위를 하는 거를 공론화해가지고 공의를 위해서 밖으로 꺼내는 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저 트위터에 왜 있냐면은, 트위터에 왜 있냐면, 일단은 인스타랑 다르게 내 하고 싶은 말 그냥 막 해도 된다는 점이 있고, 소통도 좀 편하고, 팬들하고 얘기하기도 재밌고. 근데, 내가 여기서 이런 개 같은 문화가 횡행하면서 지들이 뭐 잘한 것처럼 내 팬들 조지고 있는데 내가 왜 가만히 있어야 돼? 저는 트위터에서 트위터 계속 할 생각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그래도 팔로워가 한 600명 정도는 생겼는데, 처음에 30명에서, 요런 사람들한테라도 이거 잘못됐고 니네가 당당해야 된다는 걸좀더 알려주고 싶어요. 양지 문화, 음지 문화인데 왜 꺼내세요? 트위터에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와서 보니까 그래요.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여기에 형태가 재미있고 여기에 동년배 친구들이 같은 관심사 가진 사람들끼리 친구하기 좋게 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애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해가 돼요. 이걸 하는 것도 이해되고, 나도 여기 재밌어서 하고 있어, 지금. 트위터 재밌더라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가 하도 고여서 썩다 보니까 애들이 옳지 못한 걸 하면서 지들이 옳은 새끼가 됐어. 범죄를 저지르면서 그거 범죄라고 얘기하는 사람 입막음을 하고 있어. 이거 제대로 된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진짜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트위터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이거 트위터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생각 들 정도로 왜냐 이런 똥물이 졸라게 있으면은 물을 엄청나게 섞어서 걔네들이 입도 뻥끗 못하게 조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야 돼요. 나는 그래서 트위터를 하고 있고 지금 내 팔로잉 하는 사람들 점점 늘어나고 이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당당하게 맞설 수 있게 제가 하는 게 목표예요. 제가 그럴 만한 용기를 좀 주고 싶어요. 내가 뭐가 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나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데 있어서 근거가 생기면 좋잖아요. 캐릭터로 하는 거야. 뭐 지네 재미니까 그렇다 치라고 치죠. 근데 실존 인물 같다 그 짓을 한다고? 아니 내 주변 래퍼들도 그거 보고 진짜 역겨워하는 애들 많았어요. 근데 굳이 안 건들지. 내 얘기에 왜 부들부들 하냐고? 지네한테 위협이 되니까. 저거 진짜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거, 얘, 이거요. 심각한 거예요. 야, N번방만 성범죄야? N번방만 성범죄야? N번방만 성범죄고 전 인터넷 성범죄고 이거는 성범죄 아니야? 아니 래퍼들도 그런 거안 움직여요. 왜냐? 여러분 래퍼들 거의 대부분은 여자애들이 움직여야 돈이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돌이랑 똑같이 그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얘기도 안 하고 감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알다시피 그런데 소비될 만한 캐릭터도 아니고 그런데 소비될 만한 캐릭터도 아니고 내가 피해를 본건 아니지. 근데 이거를 그냥 두는 건 아니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왜 네가 왜 너는 안 해줘서 질투하니? 막 이지랄해. 얘네들 수준이 그래요. 래퍼들 그런 거다 알아요. 인기 있는 래퍼들은 알고 있어요, 다. 여러분. 아니 내가 관련된 게 아니면은 그러면은 N번방 관련된 사람 아닌 사람들이 그거 왜 수사했어? 왜 N번방 관련된 사람 아닌 사람들이 그거 왜 파냈어? 잘못한 거니까 그런 거잖아. 잘못한 거니까.
이게 진짜로 이러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거잖아. 고소해도 할 말 없는데 고소를 못 해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소속사가 그걸 고소를 안 해줘요. 왜냐? 돈 벌어야 되니까. 매춘이지 그러면 그거. 여러분 매춘 아니에요? 사이버 매춘 아니에요 그것도? 그래 지금 얘기하잖아. 공개 계정에서는 깨끗한 척하면서 뒷계정에서 다들 하고 있고 그래서 누가 공개 계정에서 알패스 언급하면 음지문화 끌어오냐고 존나 뭐라 한다고. 그래서 내 팬들을 갖다가 거의 막 초죽음을 만들고 있더라고. 왜 굳이 그런 얘기 꺼내시는데요. 음지문화인데 괜히 음지문화인 줄 아시나 이러는데 괜히 음지문화인 줄 아세요? 내가 말을 돌려드릴게요. 괜히 음지문화인 줄 아세요? 왜 음지에 있어야 될까요? 잘못된 거고 범죄니까 음지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음지문화 왜 꺼내냐고요? 음지문화를 안 해야 되는 거죠. 야, 딱 바꿔갖고 성매매가 음지문화야. 남자들 성매매 무슨 뭐 영업 이런 거 하면서 접대한다고 성매매하는 거 음지문화야. 근데 그렇다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니야? 잘못된 거잖아. 잘못된 거잖아. 잘못된 걸 왜 안 잘못된 척해? 왜 그러면서 니들이 뭐 당당한 척해? 저는 더 빡치는 거는 걔네가 지들이 잘못했으면서 존나 당당한 척을 한다는 거야. 여러분 트위터 하는 사람들 있죠? 여기 트위터 하는 내 팬들도 있을 거고 트위터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알패스 뭐 음지문화인데 왜 끌어내세요 하는 지랄하는 새끼들 있잖아요. 네가 범죄 저지르는 거지 왜 나한테 지랄이야. 범죄자 주제에 왜 이렇게 당당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한테 지랄하지 말고 네가 하지마 이렇게 얘기하세요. 뒤에 숨어서 트위터에서 뒤에 숨어서 서치 안 되게 이름 바꿔가지고 남 성희롱하고 남들 강간당하고 이런 소설 쓸 시간에 어? 그럴 거면은 적어도 네가 숨으라고. 왜 남들한테 음지문화인데 꺼내지 말라고 지랄하지 말고. 여러분 트위터 하시는 분들 명심하세요. 만약에 알패스 어쩌고 저쩌고 니네가 언급했는데 알패스 뭐냐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알패스 뭐냐면 아이돌이나 래퍼들 동성 간에 성행위하는 야설 써가지고 지들끼리 뒤로 공유하고 돈 팔아서 돈 버는 문화예요. 근데 문제인 게 뭐냐면은 아이돌 애들은 그거 보고 상처받아도 신고도 못해요. 왜냐면은 그런 애들이 돈 써주는 팬이라서 고소를 안 해요. 소속사에서. 트위터 하시는 분들 그거 갖다가 만약에 알패스 왜 막 음지로 꺼내냐고 그러잖아요. 네가 숨으라고 하세요. 왜 나한테 지랄하냐고. 알패스 범죄인데 뭐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요 트위터 하는 애도 있어요. 네가 뭘 알아 씨. 알패스 뭔지 지금 얘기해드렸잖아요. 그걸로 돈 번다니까요. 그걸로 돈 안 벌어도 범죄예요. 실제 대상 상대로 그렇게 성희롱하고 글 쓰고 앉았으면. 그거를 펄어 글빨 쓰는 애들은 그거 돈 주고 파는 거예요. 나도 어디서 들었는데 그렇다고 하대요. 여러분 범죄 쓰는 애들 있잖아요. 범죄하는 애들 있잖아요. 범죄하는 애들한테 니들이 당당하지 못할 이유 없어요. 니가 하지 말던가라고 하세요. 거기서 트위터에서 좀 왕따 당한다고 네 인생 안 끝나요. 여러분 이런 역겨운 성범죄에 노출돼가지고 그거 숨겨주는데 일조하지 마세요. 언제는 N번방 때 무슨 26만 명 있어가지고 전부 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 4명 중에 한 명이 숨겨주고 있었고 이 지랄하면서 연병 까더니 이거는 왜 이렇게 숨겨주려고 그래요? 26만 명 있었어요 일단. 그리고 없었잖아요. 여러분 래퍼 상대로 아이돌들 상대로 야설 써가지고 팔면서 돈 벌고 그 야설 갖다가 지들끼리 뒤에서 낄낄거리면서 성희롱하고 있는 거 단톡방에서 아는 사람 가지고 그런 성소설 쓰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거보다 더 안 좋아요. 왜냐? 그건 안 들키기라도 하는데 얘네는 지네가 들켜도 음지문화니 뭐니 하면서
그게 양지로 꺼내지는 것 자체를 뭐 잘못한 것처럼 끌고 가는 새끼들이에요. 트위터 하는 사람들 거기에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만약에 알패스 어쩌고저쩌고 하는 데다가 니한테 만약에 뭐라고 하잖아요. 니가 알패스 얘기했는데 왜 음지문한데 꺼내세요. 언급하지 마세요. 이 지랄하면 니가 숨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당하지 마시고. 무슨 음지문화라는 말이 뭐 면죄부라도 되는 것처럼 쳐 얘기하고 있어. 성매매하는 새끼들이랑 똑같은 새끼들. 이런 역겨운 거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나중에도 무슨 알패스, 이패스 있단 거 보이잖아요, 여러분? 가갖고 욕박으세요. 미친 쓰레기 새끼들 아니야, 그런 거. 누가 써요? 대학생들? 고딩들도 쓰고 뭐 그러겠죠. 트위터에 공론화하라고요? 내 트위터를 공론화하라고요? 그러기엔 제가 욕을 너무 많이 했는데요. 저도 음지문화라서. 근데 뭐 어때? 내가 뭐 욕하는 거 니들 모르는 거 아니잖아. 제 트위터 꽤 재밌어요, 여러분. 와서 보세요. 아이돌은 고소 못한다 쳐도 래퍼들 고소 안 하나요? 래퍼들도 뭐, 일단 래퍼들 그렇게 하는 경우는 많이 없긴 하고, 많이 좀 없고, 아이돌 애들에 비해서. 그리고 그거 뭐 엄두라도 나겠나? 사랑스러운 사람이랑 티키타카한 얘기해주세요. 그 누구예요? 제 여자친구요? 저 트위터에 이것저것 얘기 많이 해요. 건치라고요? 건치죠. 아, 카톡 했어요, 카톡. 저 지금 방금 욕 먹어서. 트위터 아이디 뭐냐고요? 인스타랑 똑같아요. 저 금리 있어요. 아, 금리 여기니까. 저 지금 요번에 두개 씌워야 돼요, 다음 주에 가서. 근데 이빨이 약한데 군대에서 많이 상하고 그리고 저 사랑니 때문에 앞에 있는 것들이 상해가지고 짤보고 샐러드팩 갔다 온 트위 너무 웃겼어요. 아 오늘도 샐러드 먹을 건데요? 오빠 알패스 발견하면 어쩌실 거예요? 일단 한번 읽어보고 아 씨발 너무하네. 여러분 그리고 아셔야 되는 건 저는 혼전순결주의자예요. 저는 혼전순결주의자인데 이거랑 이거 해야 되고 지금 이거 임시지하예요. 이거랑 이거 사람 뒤에 이거랑 지금 금리 씌워야 돼. 다음 주에 가서 오빠 왜 자꾸 트위터에서 팬들이랑 싸워요? 니들을 강하게 키우려고 그러는 거야. 한번 읽어볼게요. 아니 내가 현실에서도 성관계를 못 맺어봤는데.
야, 판타지 세계에서 맺고 있다 그러면 나름대로 한번 구경해보고 싶지 않겠어? 농담이에요. 아, 나도 역겹지. 여러분, 저는 아셔야 되는 거는, 저는 성관계를 못 맺어서 안 맺는 사람이 아니에요. 안 맺는 거예요. 혼전 순결주의자예요. 저는 연애 9년 하면서도 성관계 안 맺었어요. 내가 원해서. 팬들 계정 왜 사찰하냐고? 야, 씨발, 내 이름 치면 나오는데. 야, 그리고 니네가 내 얘기하는 거 나도 보고 싶지. 사람인데. 너 누가 니 얘기하고 있으면 안 보고 싶을 것 같아? 존나 보고 싶지. 그거 사찰한다고 생각하지 마. 그냥 재밌게 놀면 되잖아. 저는 여러분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은 뭔가요? 혼전순결주의자인 게 사실 맞아요. 근데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그런 거지. 저는 그리고 좀 오서독사잖아요, 사람이. 꼰대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런 거고. 저는 제가 만나는 사람, 제 여자친구는 저는 그거부터, 썸 탈 때부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비쳤어요. 왜냐면 나중에 모르고 얘기했다가 말이 안 맞으면 어쩔 건데. 몇 분마다 이름 쳐서 보냐고? 그냥 가끔 봐요. 네, 이거 반대로 했어요. 왜냐면은 큐빅이 하나가 빠졌어요. 저 이거 새로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트치니의 손신바님이랑 티키타카 하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줄게요. 저도 좀 재밌어요. 지금 여친이랑 9년 안 만났고요. 그 전에 만났던 사람이랑 9년 정도 만났고요. 지금은 여자친구랑 지금 되게 잘 맞는 지금의 여자친구 뭐 되게 만났는데 전 지금 제 여자친구한테 너무 고맙거든요. 잘 만나고 있는데 지금 여자친구랑 너무 잘 이거 만든 거냐고요? 이거 제작해서 주신 건데 제가 이번엔 제가 좀 조금 디자인을 가미해서 만들어 보려고요. 요 목걸이를. 나한테 차단당한 사람 자랑한다고? 그랬대. 트위터 판다고요? 깔아도 돼요, 여러분. 깔아서 내 힘이 좀 돼주세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 잘못된 걸 잘못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야 돼요. 서리 트위치 방송은 앨범 내고 생각해볼게요, 여러분. 우리도 앨범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 혼전순결주의자인 게 왜 문제야? 나는 앨범에도 얘기했는데 왜? 나는 앨범에도 얘기했잖아. 혼전순결주의자라고. 혼전순결에 대한 얘기도 썼잖아. 순정이라는 노래가 혼전순결에 대한 얘기잖아요. 혼전순결로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이 누가 있냐면은 김원중 씨 있죠. 모델 김원중 씨. 김원중 씨가 혼전순결주의자였어요. 근데 김원중 씨는 왠지 혼전순결주의자라고 하면은 진짜 혼전순결주의자인 것 같고 저는 그냥 아다인 것 같고 그래요? 야 씨발 야 나도 연애할 거 다 하면서 지킨 거야. 뭐야? 나 무시하지 마라. 나도 내 의지를 지킨 거다. 어? 야 김원중 씨가 혼전순결 지키면 그건 진짜 혼전순결이고 내가 하면 그냥 강제순결이야? 이 새끼들이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존나 너무하네 진짜. 야 내가 혼전순결 좀 하면 안 되냐? 여러분 혼전순결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지금 세상이 음란해진 거지 크리스천들은 혼전순결을 하는 게 좋아요. 해야 돼요. 김원중은 총각이고 내가 하면 아다냐? 여친들이 하자고 할 때 말한 건가요? 아니요. 처음부터 만나고 만날 때 합의를 했죠. 우리는 순결하게 만나자. 결혼 전까지. 아니 아무도 왜 부정을 안 해? 뒤질래? 개새끼들이. 야 너무하는 것 같아. 나를 좀 너무 야 내가 그렇게 생기진 않았잖아.
야, 존나 못생긴 래퍼들도 여자 얘기 존나 쓰는데 내가 그거보다 못생기진 않았잖아. 어? 눈물 고인 거 아니냐고요? 어씨, 머리 좀 식히러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아, 개새끼들. 화장실 갔다 올게요. 그래, 내가 왔다. 여러분, 아다 왔습니다. 야! 뭘 진짜 쿨해. 집 자러 간다고? 뭘 울고 와, 씨. 오줌 싸고 왔지. 존나 너무하네, 개새끼들. 울고 왔다고? 그래, 귀엽게 봐줘. 울고 왔다. 시원하네. 여기가 심카콜라 방 맞나요? 뭘 심카콜라야, 씨발. 욕 존나 처먹고 있는데. 형, 씨발, 우리가 힙합 지켜야 되지 않겠어? 아주 X같은 얘기를 이렇게 바로 하죠.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욕한 답답함, 아, 웃긴 답답함을 시원하게 한 발에 풀어뜨려준다는. 여러분, 그, 오웬 많이 좋아해 주시고요. 네, 우리 서로 방향은 달라도 굉장히 많은 걸 위해 싸워나간 사람들입니다. 피로도가 좀 높죠? 야, 근데 힙합은 필요한 거야, 원래. 씨발, 너네 투팍 세상이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씨발 인스타갱이라고 욕 존나 먹었다. 응? 오웬 알패스 있다고요? 나 아까 오웬 형 팬하고 존나 싸웠는데. 배드보이 오웬이라는 사람하고 존나 싸웠는데. 형 팬 나 존나 귀찮게 하더라. 씨발. 그 우리 서로 팬 관리합시다. 그 오웬 씨 팬 관리합시다. 자발적으로 관리를 하셔야지. 어? 내 팬이 형한테 시비 걸면 얘기해. 내 팬 몇 없지만 내 팬이 형한테 시비 걸면 얘기해. 내가 관리할게. 배드보이 오웬이라는 사람이 나를 욕하더라고. 씨바새끼. 미안, 그 사람 왜 그랬지? 약간 군대에서 동기 관리 안 하냐? 하는 것처럼. 아, 후임 관리 안 하냐? 팬 관리 안 해? 아, 죄송합니다. 저도 팬 관리 하겠습니다. 그 오웬씨. 제 팬 관리 하겠습니다. 아. 배보이 오웬. 만약 투팍이 한국인으로 있었고 모든 업적과 음악이 콜과 같았으면 개좆됐지 뭘. 우리랑 저기 그 새끼 홍대에서 저기 뭐야 저기 먹었지. 저 뭐야 그거 국밥 먹었지. 안 빨아줬어. 안 빨아줘. 여러분, 투팍 한국에 있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림. 인성 쓰레기에다가, 그, 할 말 음악으로나 해야 되는데, 음악 맨날 내는데, 음악으로도 하고, 방송에서도 얘기하는 건데, 음악으로 안 한다고 욕 존나 먹고, 빡빡이라고 욕 먹고, 비기 디스 했다고 욕 먹고, 노노노노. 형, 한국은,
투팍은 한국에 있었으면은 지금 자낙스 존나 먹고 있지. 자낙스 존나 먹고 있지. 여러분, 투팍 한국에 있었으면 자낙스 존나 먹고 있었어요. 뭔 소리. 여러분들 아셔야 돼. 왕따 가해자 됐다니까. 왜 인스타로 지랄임? 팩트. 2주 전에 투팍은 앨범이 됐다. 근데 인스타 라이브로 얘기하는 순간 음악이나 제대로 하세요 시전. 빡빡이라고 욕먹고. 여러분 물론 빡빡이라고 무조건 욕먹는 건 아니에요. 오해는 빡빡이라고 욕먹지 않습니다. 신발은 빡빡이라고 욕먹었어요. 같은 빡빡이라도 그 급이 있는데. 예. Yeah. 릴 투팍. 예. Yeah. 여러분, 그, 투팍도 한국에 있었으면은, 우리랑 돈수백에서, 그, 국밥 먹고, 아, 씨발, 한국 진짜 힙합 모른다고. 족같다고. 디어 마마만 존나 내야 된다고. 이런 얘기 했을걸요? 그리고, 그, 브랜다 얘기 뭐지? 송어바 브랜드, 브랜다인가? 그거? 브랜다. 잠깐만요. 그, 있어요. 투팍. 브랜다. 브랜다스, 아, 브랜다스 가르 베이비란 노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흑인 사회에서, 그, 흑인 사회에서 애 새끼, 아, 그, 애들 막 사투해가지고 여자들이 임신을 한 거야. 남자 새끼들이 무책임한 범죄자들이 많으니까, 잘 못 배우고 이러니까, 애 임신한 거야. 피임도 모르고 막 이러니까. 근데 얘가 막 갖다 버리는 거야, 애를.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그러면은, 왜 도망간 남자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죠? 남자 새끼가 도망간 얘기는 왜 안 하죠? 그래, 릴팍 됐으면은 여러분 대머리여서 클럽에서 여자 잘 못 꼬시고요. 브랜다스 가르 베이비는 여혐 노래 된다니까요. 미혼모 얘기는 왜 하죠? 남자 얘기 왜 안 하죠? 남자 얘기는 왜 안 하고 여자한테만 얘기하죠? 그래, 무슨 브랜다스 가르베이비 얘기하면은 왜 여자한테만 그 책임 지우냐 그러면서 욕 존나 먹였을걸요? 그리고 투팍 방송에 나오면 노바뱀이라고 욕 존나 처먹고. 와, 투팍 개병신이네. 방송 나오네. 막 이러면서. 그래요. 오빠 트위터에서 욕을 왜 이렇게 많이 먹어요? 괜찮아요. 전 트위터에서만 욕 먹는 게 아니거든요. 전 세상에서 욕을 다 먹어요. 모두 여러분, 여러분 모두 트위터를 시작하세요. 트위터에서 쓰레기 같은 소리 하는 새끼 있으면 다 죽이세요. 여러분, 투팍이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솔직히 그 흑바뱀이라고 욕 존나 먹었죠. 스윙스 욕받이 심바가 이어가네. 네, 그 어쩌다 보면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 저만 먹는 게 아니라 오해정도 그 반 정도 같이 먹고 있어가지고 괜찮아요. 트위터가 그 은근히 재밌는 애들도 많은데, 그리고 얘네 창조적임. 여러분, 트위터의 장점을 말씀드림. 트위터의 장점 말씀드릴게요. 저 자 된장남이라서 이걸로 좀 잠깐 먹겠습니다. 트위터가 애들이 창조적이야. 막 짤도 만들고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그래. 근데 문제는 조금 이게 그 좀 삐뚤어졌어. 시선이. 다이어트 하려는데 욕 너무 많이 먹고 살이 안 빠져? 내가 안 빠지는 것도 그래서인가? 여러분 제가 된장남이라서 그 스타벅스로 좀 물을 마시겠습니다. 제가 이거 로고 없으면 물을 못 마셔요. 여러분 트위터 많이 하세요. 왜냐면은 래퍼들은 마땅히 트위터를 해야 돼. 미국 래퍼들은 트위터를 많이 합니다. 왜냐? 원래 여러분 우리가 인스타에밖에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래퍼들이 트위터로 지랄을 존나 많이 해요. 개같은 소리 존나 많이 하고. 근데 원래 래퍼는 할 말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래퍼예요. 트위터 가면은 페미들도 존나 많은데 걔네들 수준을 볼 수 있어서 좀 재밌어요. 나름 또 재밌으니까. 되냐 구이냐고요? 아니요. 예전에 트위터 래퍼들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많이 했죠. 인스타그램 생기기 전에.
여러분 한국에 그 한국에 빅이 있었으면 좋댔어요. 릴킴이 미투해가지고 빅이 좋댔고요. 돼지여서 욕먹고요. 자숙을 5년 정도 해야지 사람들이 용서해줄 수도 있어요. 애들 개소리가 좀 재밌어요. 보고 있으면 트위터 은근 좀 재밌으니까. 최근에 그 보석집 사람들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저랑 QM 이런 사람들 좀 하고 있어요. 대머리에 이어 돼지. 미트에서 욕먹고 돼지에서 욕먹는 게 귀엽겠네. 여러분 그래요. 원래 우리나라는 돼지가 성공할 수 없는 나라예요. 살찐 사람 성공 못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마르지 않은 사람 성공 못해요. 마르지 않은 사람들이 성공 못해서 스윙스 같은 사람들 그래서 진짜 대단한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연예인 몸이 아닌데 성공했잖아요. 투팍과 비기가 한국인이면 아직까지 살아있었겠지. 맞아. 투팍과 빅이 한국인이면 아직까지 살아있었을 거예요. 그거는 진짜 우리나라였어야지. 근데 그랬으면 랩을 안 했을 수도 있죠. 설이 다 어디 갔어요? 설이 지금 옆방에서 쿤디 작업하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스윙스가 그래서 대단한 거라고. 그 사람은 한국이 생각하는 연예인 몸이 아닌데도 성공했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진짜로. 강호동 씨는... 존나 웃기잖아. 뭘 돌려까? 나 진짜로 멋있다고 얘기하는 건데. 아니, 대단한 거예요. 그걸 왜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제가 스윙스 씨랑 기분, 아, 뭐, 사이 나쁠 일이 뭐가 있다고. 근데 사이 좋을 일도 없긴 해요. 그냥 아는 사이가 아니에요. 원래 그래요. 사람들은 비호감인 사람은, 그러니까 욕해도 되는 사람을 지정해요. 사람들은 욕해도 되는 사람을 지정하고 그 사람만 욕해요. 왜냐하면 눈치를 봐서 내가 이 사람 아닌 사람을 욕하면은, 욕해도 되는 사람의 범주에 있는 사람 아닌 사람 욕하면은 밑에 반박이 달릴까봐 무서워서 안 하고, 욕해도 되는 분위기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여론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욕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약간 스윙스 같은 사람들이 여태껏 그랬던 사람이고, 제가 지금 좀 그런 사람이고, 그래도 되는 사람들이 시기마다 있죠, 약간. 그리고 뭐, 나 같은 경우에는 논란도 많고, 난 그 논란에서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잘못한 거 있으면 나 잘못했다 했잖아. 우울증에 대해서 내가 잘못 알았을 때, 미안하다고 했잖아.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어요. 라고 얘기했잖아. 디플로우 형이요? 디플로우 여태껏 오기 전에 그렇게 욕 많이 안 먹었잖아. 지금 너무 심하게 먹어서 그렇지. 디플로우 형이 계속 욕먹던 캐릭터는 아니었잖아요. 지금 근 몇 년 그래서 그렇지. 이제 뭐 한 1년 더 있으면 디플로우 형도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근데 저는 그런 거 안 무서워요, 여러분. 그거 무서우면 래퍼 어떻게 해먹나? 욕해도 되는 사람 생각하면 하는 말 다 꼭깨보고 다 틀렸다고 생각하고. 원래 그래요. 그게 확증 편향이라는 거예요. 쟤는 틀린 말을 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니네 하는 거 성범죄야. 소란에만큼 나쁜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소란의 피해자들이 보면 어떡해요. 경솔하시네요. 소란아 피해자들한테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쳐하고 앉았잖아. 소란의 피해자들한테는 미안하고 RPS 피해자들은 안 미안하냐? 여러분 제가 한마디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맞는 말 해드릴게요. 제가 어떤 말 해드릴게요. 한마디만 해드릴게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거 제가 비게 인용으로 하는 말 개더러워요. 진심 보여드리면 명예훼손으로 고소실 가능임. 아 뭐 엘리 회원이 한 말인데요. 그러니까 저보고 무슨 뭐 진짜 무슨 뭐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러면서, 보통 보면 그 사람이 논리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 제가 뭐 얘기해드릴게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 래퍼는 공인일까요? 여러분 래퍼는 공인일까요? 여러분
음악가는 공인일까요? 여러분, 그 TV에 나오는 사람들이라고 공인일까요? 표준 국어 대사전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공무원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나라에서 나라 국민의 세금을 받아먹고 살기 때문에 공적인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그 군인이나 공무원 같은 사람들이 공인이에요. 근데 저보고 공인이니까 네가 하는 말에 책임감을 좀 가지래요.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제가 왜 공인이에요? 저는 그냥 음악하는 사람인데 내가 나라에서 돈 받아요? 공인이 뭔지 말씀해드렸잖아요. 제가 나라에서 하나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래, 너는 그래도 유명해서 네 말에 영향력이 있으니까, 너는 유명해서 영향력이 있으니까 공인이야. 그러니까 네가 하는 말에 책임져. 너 때문에 영향받는 애들이 있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공인이 아니에요. 나라에서 돈 안 받고요. 나라에서 돈 안 받고요. 제가 알아서 돈 벌고요. 자영업자에 가깝지. 프리랜서 자영업자에 가깝지. 아, 프리랜서는 아니지. 나는 회사가 있으니까. 저는 그냥 회사 다니는 사람이에요. 내가 무슨 공인이야. 영향력이 있는 거 맞죠? 근데 그 영향력이 내가 공적인 이유로 만든 건가요? 아니에요. 내 개인의 용도로 만든 거예요. 내 개인의 방향을 위해서, 내 개인의 의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방향성이에요. 그게 바로 저의 영향력이에요. 근데 저보고 공인이니까 말을 조심하래요. 여러분, 그러면 걔네들이 말하는 근거를 볼게요. 너네, 네가 하는 말을 청소년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래요. 1번, 나는 청소년들이 내 말에 영향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멍청하게 니들처럼 안 크게. 두 번째, 청소년들이 내 말에 영향을 받았다 치자. 청소년들이 내가 영향력이 있어가지고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청소년들이 내 말을 따라해서 뭔가 좀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행동을 해. 예를 들어서, 그럼 그거 걔네 잘못이지 그게 내 잘못이야? 여러분, 저는 칼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칼을 만드는 사람이야. 나는 칼이 날카롭고 세상에 누구보다 날카로운 글을 쓰려고 만들어요. 날카로운 칼을 만들려고 갈아요. 근데 그거를 누가 사가서 칼로 찔렀어. 그럼 내가 처벌받아야 돼? 야, 내가 칼을 만들고 있는데 누가 그걸 갖다가 칼로 찔러갖고 살해했으면 내가 거기에 책임을 져야 돼? 그때부터 나는 칼을 만들면 안 돼? 또는 내가 칼을 만들 때 책임감을 가져야 돼? 여러분, 이런 거예요. 청소년들이 힙합 음악에 영향을 받는 거는요, 걔네 애미 애비들이, 걔네 엄마 아빠들이 그걸 보고 얘, 이거 19세 이상 되면 듣자 하면서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세 딱지가 붙는 거고, 그래서 음반에 그 뭐야 페렌셜 그거 붙는 거예요. 자극적인 컨텐츠가 있으므로 부모의 관심 요함, 그게 그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왜 내가 책임을 져? 네가 네 자식 새끼 관리를 못한 걸. 아니, 그러면서 나보고 공인이래요. 여러분, 저는 공인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래, 내가 가진 영향력에 대해서 얘기하잖아. 여러분 이렇게 해주세요 막 이러잖아. 그러면은 또 이렇게 욕해. 저 또 듣보잡이, 그래서 누군데? 듣보잡이 월클인 척하네 막 이래. 아니, 그럼 한 가지만 하던가. 어? 내가 듣보잡이라면서 영향력은 왜 신경 쓰래 나한테? 어? 야, 내가 듣보잡이라면서 월클인 척하지 말라면서 내 영향력에 대해서는 왜 신경 써야 되는 거야? 어느 장단에 맞추라고. 말하고도 지들이 말하고도 그 말에 그냥 욕하는 거야. 여러분, 바보예요, 바보.
그리고 여러분 그것도 알아야 돼요. 얼마 전에 우리 QM형한테 누가 한 말 때문에 내가 진짜 속이 상해서 보고 와 진짜 이거 존나 속상하다 이런 생각을 한 건데, 모든 음악가들이 자신을 상품으로서 팔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고 그게 유명해지고 이렇게 바라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 유명해지고 싶어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작품 그 자체를 잘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거에 목숨을 걸고 많은 그러니까 돈을 안정적으로 번다던가 많이 버는 거를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존중을 안 해준단 말이야. 왜 QM한테 무슨 결국 조회수 타령하는 거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왜 욕을 하는데, 공허하게 들리니 모두가 뭐 그리고 막 그래 결국 대중에게 팔아먹어서 사는 새끼들인 주제에 막 이래. 아 그럼 그런 주제인 사람들 좀 그냥 둬. 그리고 여러분 제가 그리고 이것도 계속 물어보는 주제라서 제가 좀 얘기해 드릴게요. 이래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은 왜 래퍼들이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에서는 범죄 저지른 사람들도 나와서 음악하는데 우리나라에선 안 그래요? 막 이래. 우리나라에서 왜 못 그래요? 자숙해야 돼요. 그리고 자숙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래. 잘못한 사람 좀 자숙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래.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갔다 왔습니다. 한순간에 실수로. 예를 들어서 그 사람 나와갖고 장사하면 안 되나요? 자숙하려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람도. 그래서 여러분 그 연예인들이 자숙을 왜 하는 건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반성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보통 그것보다 대중에게 자기를 팔아야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 대중에게 내가 셀링이 돼야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자숙을 통해서 나 이만큼 반성한다를 액션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자숙을 얼만큼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해도 돼요. 지 맘이지. 근데 그렇게 하면 보는 눈이 고와지지 않겠죠? 보는 눈이 고와지지 않겠죠? 그래서 나 잘못했습니다 라고 티내는 거야.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해서라도 셀링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지. 근데 누가 자숙을 안 한다고 욕할 건 아니야. 소비하지 말지. 그 사람도 먹고 살아야지. 야 자숙을 안 하는데 뭐 자숙 안 하면 뭐 어쩔 건데 법으로 막을 거야? 법으로 안 막혀있는 걸 왜 니들이 막으려고 그래 그러면? 네. 그걸 소비할지 말지는 니들이 선택하는 거지. 아 나는 범죄자권은 좀 기분이 좀 그래. 안 들을 수 있지. 꿈은 소비 안 하면 되는 거지. 범죄자가 해서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범죄자들도 먹고 살아야지. 그래 꼬우면 안 사면 되는 거야. 그 사람들 못하게 할 권리는 없어 너희들한테. 저도 무슨 정도의 차이에 의해서 뭐 이러고 싶지 않고 방탄소년단 분들도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방탄소년단 얘기를 하면 괜히 이상하게 엮는 새끼들이 생기니까 저도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연예인들 그러니까 진짜 유명한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당연히. 근데 그렇다고 해갖고 그게 청소년들한테 영향을 주니까 더 가중처벌 받았나? 아니에요.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은 국민인데 왜 우리가 니들보다 내가 음악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왜 너보다 더 그런 거야. 그리고 막 이래 자기가 가진 영향력을 좀 생각하세요. 내가 왜 그러니까 책임감 좀 가지세요 쓰는 말에 대해서 이러는데, 야 네가 그냥 트위터에다 글 쓰는 거 인스타에 글 쓰는 것만큼 나도 그만큼의 책임감만 딱 가져도 되는 거야. 승리도 앨범 낼 수 있죠. 근데 안 팔리겠죠. 또는 팔리더라도 욕먹겠죠. 근데 내도 되냐라고 하면 내도 돼요. 승리는 안 돼요 이러면 더 이상하지 않아요?
승리 씨도 내도 되죠. 당연히 내도 돼요. 근데 대중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 연예인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타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돼요. 그래, 대중의 시선이 문제인 거지. 자숙도 안 하냐?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러는 거는 왜 욕을 해?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지. 안 사면 되는 거지. 나 쟤 랩 만들래. 범죄자라서 기분이 좀 그래. 아, 그럼 안 들으면 되지. 그래, 꼴보긴 싫겠지만 낼 순 있어. 책임감이 필요하다. 그거는 개인 자유지. 개인 자유지. 나는 책임감 얼만큼 가지냐? 저는 제가 제 음악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집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남이 나한테 이만큼 더 책임감 가져라라고 하는 걸 들을 생각은 없어요. 그리고 나플라 루피는 뭐지 이러는데 루피님 얼마 전에 싱글 내셨잖아요. 뭘 팬픽이 그러니까 팬픽에서 좀 그냥 팬픽은 팬픽일 수 있는데 팬픽에서 약간 고수위로 가가지고 성희롱까지 가는 것들을 이제 RPS라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트위터를 제가 검색해봤는데 손신바 트위터를 보고 호감됨 해놓고 라고 말하면서 소라넷이랑 알페스랑 비비네. 하, 소라넷은 남의 성기를 인터넷에 박제하는 건데 그러면 남의 이름을 인터넷에 남의 이름은 뭐 거기에서 RPS랑 비빈다고? 똑같은 성희롱이야. 그것도 똑같은 성희롱이고 똑같은 음란물 유포야. 저거랑 저거랑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난 진짜 소름돋아. 왜? 뭐가 다른데? 알패스는 그냥 그러니까 RPS의 힙합 RPS예요. 힙패스는 네 팬픽은 그냥 팬픽션 소설 그러니까 팬들이 이랬으면 좋겠다고 소설 쓰는 건데 거기서 조금 넘어가면 RPS라고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저게 뭐가 진짜 저런 방식을 왜 가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남의 성기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는 건 괜찮고 남의 이름 올려갖고 다른 사람이랑 동성 섹스하는 소설 쓰는 거는 괜찮은 거예요? 뭐 난 어떤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차이인데요 그게? 트위터 사진 잘 나온 걸로 바꿔달라고요? 여자친구가 그거 잘 나왔다 해서 바꾼 건데요? 님 시선이 중요할 거예요. 내 여자친구 소설이 그게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야 남의 성기 얘기하면서 남이 뭐 동성 섹스하는 거 또는 이성 섹스하는 거 아무 관련 없는 사람들끼리 엮어가지고 야설 써가지고 돈 주고 파는 거하고 소란듯하고 뭐가 다른데? 형 지금 실시간으로 비계 존나 까이고 있으면 괜찮음. 걔네가 비개인 이상 걔네는 병신인 거야. 성기 유포는 안 되는데 연예인 이름 가지고 야설 쓰는 건 괜찮아. 맞아. 그거 지금 말이 안 되는 소리 들으려고 있어. 돈은 주고 안 판다고? 나는 그거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 들은 거야. 지금 방금 누가 얘기한 거. 돈 주고 안 파는데 돈 주고 파는 사람들도 옛날에 다른 데서는 있었어. 아이돌 같은 거 나도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힙합 가지고는 안 하는 사람들도 있음. 근데 걔네들은 또 그래. 돈 주고는 안 팔아. 돈 주고는 안 팔아. 그게 억울한 거야. 그게 억울해. 지가 잘못한 것보다 예를 들면 바람을 폈어. 바람을 폈는데 너 이거 뭐야 하고 핸드폰 애인이 들이밀어. 너 지금 내 거 핸드폰 염탐한 거야? 잊질 않은 거랑 똑같아. 네가 잘못한 건 변함이 없어. 네가 잘못을 한 거는 변함이 없어요, 이 양반아.
여러분 비공개 계정으로 그러고 있는 사람들은 지가 부끄러운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부끄러운 걸 알면서도 그러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병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병신. 그래, 비공개로 뭐를 하던 간에 뭐 모르지. 근데 잠깐만. 엘비가, 형 진지한 얘기 중에 너무너무 미안한데 혹시 해리포터 언제 해? 카톡 왔어 계속. 여러분 아즈카반의 재수 언제 할까요? 주말에 할까요? 주말에? 일요일날? 일요일날? 일요일날 할 수 있으면 할게요. 미안해. 아 씨발 미안해. 미안해. 내가 너무 재밌는 죄다. 그러니까 뒤에서 이상한 얘기하고 있으면서 야한 얘기하고 너네 그걸로 범죄 저지르는 거 니들이 아니까 비공개한 거잖아. 그러면서 무슨 그거면, 그러면서 무슨 그 당당한 척을 해. 비공개해서 까세요. 범죄자들끼리 뒤에서 쓰는 거랑 똑같아. 그게 소라넷이라는 거야, 여러분. 소라넷에서 지들끼리 뒤에서 모여가지고 쉬불련이 어쩌고 하면서 지들끼리 음담패설 주고받는 거하고 니네하고 똑같다고. 거기서 좀 더 나간 새끼들이 있고 아닌 새끼들이 있을 뿐이지 니네는 소라넷들하고 다를 바가 없어. 소라넷이랑 비비네. 너네가 그러다가 소라넷이 너네 나중에 소라넷이 된 거야. 니네처럼 거기서 모여가지고 음담패설이나 주고받다가 니네 나중에 소라넷이 된 거야. 무슨 소라넷은 처음 생겨났을 때부터 강간모의한 줄 알아? 그 사람들도 그냥 아저씨들끼리 몰라가지고 네 마누라 내 마누라 어쩌면서 그냥 그 지네끼리 음담패설 주고받다가 나중에 그렇게까지 성장한 거야. 야 미국 갱스터들은 무슨 처음부터 총차고 마약 팔았는 줄 알아? 걔네 처음에 일진애였어. 블러드갱 크립갱이 처음부터 무슨 우린 지금부터 파란색 옷 입고 나서 총 들고 마약을 팔고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다른 학교 가가지고 두드려 패고 링컨이라는 애가 가가지고 두드려 패고 너 크립스 할 거야 말 거야 해가지고 할게 안 그러면 더 맞아 이렇게 하고 존나 패고 이렇게 하고 그냥 땅 따먹기 놀이하던 게 나중에 가가지고 그렇게 된 거야. 총 쏘고 마약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고 돈이 생기니까 총을 사고 그렇게 하다가 지금 갱 문화가 된 거야. 니네들이 RPS니 뭐니 하면서 거기서 하고 있는 거 있잖아. 여자판 소라넷이야. 니네 중에 나중에 나이 처먹고 골드 미스 되면 니네들이 어 모여가지고 공구로 성매매하고 이치란하는 게 되는 게 소라넷인 거야. 무슨 뭐 대단한 척 뭐 대단한 뭐 소라넷은 뭐 대단한 건 줄 알아? 니네가 그러니까 그 소라넷 떡잎인 거야. 떡잎.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저러다가 나중에 쟤네 저런 데서 지네끼리 얘기해가지고 지네끼리 막 카카오톡 방 파고 거기서 침묵질하고 이러다가 나중에 뭐 호빠 같은 데 가서 성매매하고 이러는 거예요. 소라넷이 그렇게 시작됐어요. 왜냐? 여러분 음담패설 주고받는 사람들의 공통 관심사가 뭡니까? 음란한 거죠. 그러다 보면 맘 맞고 돈 맞고 이러면 가갖고 성매매 하는 거예요. 소라넷이 그런 새끼들이었어요. 니네가 그거하고 다를 바가 없어. 그냥 니네들은 아직 그 전인 것 뿐이지. 본질적으로 똑같다 이거야. 남의 이름 올려가면서 음담패설이나 처하는 새끼들 뭐 당당하다고 씨. 왜 남의 자식 새끼 이름 갖다가 성희롱하고 자빠졌냐? 그러면서 뭘 잘했다고 비공개 계정으로 욕을 하고 있냐? 여러분 뭐 진짜로 소라넷이 뭐 대단하고 뿔 달리고 아저씨들 뭐 고추 3개씩 달리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저짓거리 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40살 50살 처먹고 그치랑 한 거예요. 그래 그렇게 당당하면 부모님 앞에서도 얘기해보든가. 아 나보고 소라넷 너무 잘해? 걔네가 그 진행이 그 정도밖에 안 돼서 그런 거야.
다 알겠지만 호빠간다는 거 뭐 넘어갔다고? 아니야, 나는 그런 새끼들이 나중에 그런다고 믿어. 그리고 실제로 소라넷 같은 데가 그렇게 생긴 거야. 그 초창기 모습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건데 뭘 넘어가. 여자들이 남자들에 비해서 성매매나 이런 거 잘 안 하죠. 근데 없냐라고 하면 아니에요. 그럼 호빠가 왜 있어 여태? 여러분 호빠라는 게 왜 있나요? 수요가 있으니까 있죠. 니들 그 얘기 좋아하잖아.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 거라 성매매하는 사람들은 처벌 안 받아야 된다며. 피해자라며 그 사람들은. 근데 호빠는 왜? 왜? 호빠는 왜? 그것도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 거 아니야? 왜 그 성매매는 뭔가 다른 것처럼 생각하세요? 똑같아요 그것도. 여러분 실제로 대구에서 여성 전용 오피 있죠? 그 성매매 그 음지 문화 있죠? 음지 문화 그 생겼어요. 판매량이 너무 많아서 남자는 여자와 다르게 그 이제 이 성행위나 이 성적인 활동을 하는데 제한이 있어요. 그 물 이 그 수요를 다 그 공급이 감당을 못해가지고 없어졌대요. 건강을 다 망쳐서. 근데 이게 뭐 여자들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똑같다는 거예요. 남자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대구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그냥 없어서 못한 것 뿐인 거야. 인간은 원래 다 그래요. 그냥 잠재적 성범죄자 어쩌고 하는데 본인들이 야설 쓰는 게 잠재적 성범죄자 맞지. 그랬대요 여러분 진짜로. 오빠 좋아하는 트위터 팬들도 쉽냐고? 아니 내가 언제 그래서 나 트위터 재밌다 그랬잖아. 여기 괜찮고 재밌고 창의적인 애들도 많은데 그 병신들이 내 팬들을 작살내는 게 너무 꼴보기 싫었어. 내가 그냥 이제 니네가 얘기하는 사찰을 하고 있는데 내 이름 서치를 해보고 있었는데 내 팬이 내가 얘기한 걸 인용해가지고 알패스 이런 거 보기 싫다 이렇게 쓰니까 음지문화인데 왜 꺼내냐 그러면서 다구리를 존나 맞는 거야. 야, 내 팬이 옳은 말을 했는데 왜 니네한테 욕먹어야 돼? 범죄자 새끼들한테. 어? 단톡방에서 여자애들 성희롱하고, 어? 소라넷에서 여자애들, 아, 다른 사람들 사진 찍어다가 올리는 새끼들하고 똑같은 트위터 알패스 하는 새끼들 비공개 계정들이 왜 내 당당한 내 팬들한테 지랄하냐고. 야, 왜 내 팬들이 거기서 뭐 잘못한 것처럼 처발리고 있어야 되냐? 내가 그래서 열받은 거야. 그거 아니면 내가 저거 몰랐겠냐? 트위터 그런 짓 하는 건데 몰랐겠냐? 다 알지? 야, 내 팬들 씨발 당당하게 굴어. 지금 뭐 몇 명 없어. 트위터 하는 사람들 애초에 몇 명이 없더라고. 보니까. 근데 야, 당당하게 굴어. 당당하게 굴어. 범죄자 새끼들한테 숙여주는 것도 잘못이야. 걔네가 니네한테 뭐 할 수 있는데 기껏해야 너 썰겠지. 당당하게 굴어. 범죄자들한테 고개 숙이는 거 보면 가만 안 둔다. 이 개새끼들 씨. 내 팬들 당당하게 안 굴고 만약에 뭐 힙패스 어쩌고 하는 거 비판하고 있는데 그거 다굴 맞고 있으면 니네 뒤진다. 싸워 씨발년아 꺼져 이렇게 욕해. 알았어? 범죄자한테는 욕해야지 이씨. 트위터 용어 어떻게 아냐고? 공부했어. 내 팬들 어디 갖고 다굴이 쳐맞고 다니지만 씨발 지금 다굴이란 말 때문에 누가 고생하고 있는데 니들이 그걸로 욕을 먹어? 욕먹지 마, 이 새끼들, 진짜, 씨. 강하게 커라. 족밥처럼 굴지 말고. 막 싸우면서 그러라는 건 아니야. 근데, 네 하고 싶은 말 했는데 범죄자 새끼들이 네 입을 막으려고 한다? 네가 걔 아가리 주먹을 쳐넣어야지. 뭔 소리 하는 거야. 왜 해명하고 앉았어? 나한테는 욕먹어도 돼. 그냥 내가 하는 건 그냥 받아먹어, 새끼야.
내가 하는 거는 좋아서 하는 거잖아. 니네를 사랑해서 본질을 봐야지. 이 새끼들이 확 그냥 씨. 비계 인형 무섭다는데 여러분 보세요. 비계 인형 겁나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요? 그냥 숫자만 드러나는 건데 걔네가 나한테 뭐 할 수 있는데요. 내 팬들 어차피 거기 안 꺾이잖아요. 내 팬들 거기 꺾여요? 안 꺾여요. 저하고 몇 년간 있었던 제 팬들 있잖아요. 제 그 안고독한 손신바 이런 데에서 제 팬들 막 3년씩 있고 이런 애들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힙합 아이돌처럼 좋아하는 애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힙스터픽으로 나를 고른 거야. 걔 나하고 3년 지나고 나서 지금 나한테도 걔 쌍욕함. 근데 내가 거기다 대고 뭐라 하는 줄 아냐? 재밌으면 그냥 넘어가. 나는 나한테 니네가 지랄하지 마 이렇게 해도 나 그냥 넘어가잖아. 왜냐? 그게 재밌는 거야. 내가 뭐라고 니들한테. 그냥 우리 친구인 거잖아. 무슨 20살 넘으면 다 친구야. 내가 30살 돼서 그런 거 아니고 내가 니들보다 좀 어른이긴 한데 다 친구인 거지. 무슨 내 여자친구 지금 23살이고 나 무슨 로안이랑도 만나갖고 놀고 언태리랑도 만나서 노는 저거야. 뭐 걔네하고 뭐 의사소통 뭐 없어 그런 거. 애초에 비계 인형인데 그걸 왜 무서워함? 나한테 쌍욕해. 야 쿤디판다 나한테 씨발놈이라고 하잖아. 디젤 나한테 개새끼라고 하잖아. 여러분 저는 친구예요. 여러분 친구. 여러분들의 좋은 이웃 손신바. 가끔 지랄할 때도 있는데 그러면 아 이 새끼 또 지랄하네 그럼 마세요. 아 지랄하네 이러고 마세요. 내가 성격이 좋냐라고 하면 전 X같은 사람이에요. 성격이 내 여자친구한테 빼고 나는 성격이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당당하게 살아. 여기서 개발리지 말고. 우리는 모두 친구 맞아요. 옆집 오빠 느낌? 형 그럼 가다가 만나면 친한 척 존나 해도 돼요? 근데 너무 친한 척 하면 또 그래. 너무 친한 척 하지 말고 아, 형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어저께도 저 그 QM하고 쿤디판다하고 동네 편의점 갔는데 신바 자와디씨 맞으시죠? 이래서 이제는 순신바입니다 이랬더니 아 제가 이름 아 저 너무 잘 듣고 있어요 막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의 친절한 이웃 아 친절하진 않고 조금 X같은 이웃 순신바. 나는 그냥 솔직히 막 이래. 저 새끼는 신비감이 없어가지고 뭐 막 이래. 힙겔에도 나타나고 어 엘리에도 나타나고 트위터에도 나타나고 적당히 좀 해야지 막 이러는데 야 나는 연예인 아니야. 나는 그냥 음악하는 형이야. 그냥 음악하는 형이야. 연예인병 걸렸다고 지랄할 거냐. 내가 맨날 지금부터 인스타그램에다 글 쓰면서 wait 이런 거 하나 쓰고 wait for my album 막 이 지랄 쓰고 앨범 모드 막 이런 거 쓰고 주또 그냥 영어 단어 하나씩 쓰면 그게 더 호감이냐? 니네 그게 더 좋지? 왜 그게 멋있다고 생각해? 니네하고 옆에서 같이 걸어주는 사람이 멋있는 거지. 아님 말고. 아님 마시고. 아님 뭐 어쩔 수 없지. 아님 어쩔 수 없어요. 존나 어디서 대학도 안 나온 새끼들이 대학도 안 나온 새끼들 영어 존나 잘해요. 힙합은 여러분 좋은 겁니다. 영어를 공부하게 만들어요. 인스타그램에 써야 되거든요. 아니 말고. 야, 씨발, 야 사람이. 왜 내가 내 팬들보다 위에서 뭐 하는 것처럼 해야 되냐. 나한테 선민의식 있다고 하는 사람들 바보 같은 게 저는 누구보다 선민의식이 없었고 니들하고 똑같은 데서 굴르고 있는데 뭘 선민의식이야. 인스타 영어 공부하려고 이 새끼들 미친 토익 한다고. 미친 토익까지 못해요. 그 중학생 저 중등 영어 1000개씩 외우죠. 1000개라도 외우면 모르겠다. 힙합 영어만 존나게 외워요. 인스타에 쓰면 괜찮은 것 같은 단어만.
휴학 갔을 때 힙합으로 영어 배웠다고? 아, 그건 좋겠지. 여러분,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무드. Throwback Thursday냐? TBT. 힙했어하는 시사람 신고 안 하냐고요? 저 가지고는 안 하니까 제가 어떻게 신고하겠어요? 저 가지고는 안 하는데요? 유튜브 물타기 너무 심하다고요? 어딜 가나? 그래, 어디 가나. 무드. 갑자기 가쁜 비트. 가쁜 비트 찍습니다. 찍고 있어요? 그냥 했어요. 레이튼 교수 타입 비트요. MF 둠이 랩하는 거 떠오르는 비트요. MF 둠처럼 랩 찍고 싶은데, 비트 찍고 싶은데 이따가 비트나 메이킹 하는 거 좀 칠까? 원래 저렇게 세게 눌러야 되냐고요? 이게 벨로시티라는 게 있어서 살살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세게 누르면 이렇게 나오고 이게 다 있어요. 발라버려냐고요? 아니요, 그거 아닌데요. 다시 할게요. 됐죠? 저번에 한 거를 그냥 조금 만졌는데 이거 세이브하고 리네임 세이브 리플레이스 발라버려 이거요. 발라버려 비트가 이래요? 라방 보는 게 효율적일까요? 책을 읽는 게 효율적일까요? 뭐 마음대로 하세요. 빰빰 빠바밤빰 발라버령. 뭐야, 40명 나가면. 원래 비트 찍으면 나가요. 음악에 관심이 없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비트를 지금 찍으려는 건 아니고, 그냥 이것저것 건들면서 얘기하려는 건데, 재미없잖아요, 말만 하면. 당연히 해야죠. 만화책은 아니겠지. 책이죠, 만화책은. 만화책은 왜 안 돼요? 나는 만화책 보고 배운 거 많은데. 트위터에서 온 사람들 아니에요. 그냥 음악에 크게 관심 없는 팬들도 있어요, 사실. 비트 너무 좋다고요? 막귀. 저거 별로 안 좋은데, 비트.
전에 비트 설명하시면서 한 거 재밌었어요. 이따 한번 해볼게요. 비트 찍는 거 신기해요? 저도 더 잘 찍고 싶어요. 저 근데 아직 기본적인 정도 하는 거라서. 여러분, 서리 앨범 퍼센트로 몇 퍼센트 완성됐냐? 저희가 송캠프 이틀을 앞두고 있어요. 송캠프 이틀을 앞두고 있는데 그때 진짜 저희가 존경하는 뮤지션 두 명을 데리고 와서 여기서 비트를 만들고 그날 곡을 하나씩 만들어서 두 곡만 하면 끝나요. 나머지는 지금 믹스 넘어가고 있고요. 세 곡 넘어갔고 곡 믹스 같은 건 좀 해야 되고 마스터링 같은 거 하고 이렇게 하면 음악을 만드는 거는 아마 얼마 안 걸릴 거예요. 거의 다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프로모션 준비도 하고 뮤비도 찍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투자 회의도 하고 우리 회사에서 투자를 해주시게 해서 대자보에서 뮤직비디오 찍고 뭐 하고 해야 돼가지고 머천다이즈 준비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머천다이즈 준비도 하고 있어요. 스티커팩이랑 마스크 같은 거 생각하고 있어요. 마스크 팔면 살 거야? 2월에 문제없이 나오냐고요? 당연하죠. 스티커팩이요? 머천다이즈 뭐냐고요? 머천다이즈가 뭐냐니? 기념품? 우리 그 머천다이즈 MD. 그러니까 앨범 관련된 그 아이템이죠. 마스크 인증 같은 거 안 되면 밖에서 끼고 다니다 막 감염되고 그러면 벌금 문다고요? 마스크 인증 된 공장일 텐데. 마스크 공장 아는 데가 있어요. 굿즈지 굿즈. MD가 머천다이즈예요. 서리 의류 종류 머천도 나오면 좋겠네요. 나중에 공연할 수 있게 되면 있게 되게. 그건 나중에 공연할 수 있게 되면은 면도요? 나 면도 맨날 함. 나 이거 하기 전에도 함. 리얼로 씨. 아, 나는 수염이 여러분 제가 수염이 많이 나는 스타일이에요. 브라운 여러분 이거 씨야. 나 이거 하려고 맨날 들고 다님. 면도기. 면도하는 거 보여줘? 맨날 해 이거. 근데도 자국 있는 거야. 왜 남의 면도 자국에다 뭐라 하는 거야? 씨, 그 흑인 래퍼들은 수염도 기르고도 잘 사는데. 라이브 하기 전에 맨날 해. 나는 하루에 두 번 안 하면 안 돼. 면도가. 면도기 졸라 비싸, 이거. 브라운. 개비싼 거야. 아, 씨, 남의 수염 갖다가 진짜 난리치고 있어. 야, 수염 자국 있으면 뭐 어떻게 할 건데? 나 이거 맨날 들고 다녀요. 아씨. 면도 많이 하면 오히려 자국 남는다고요? 그걸 왜 이제 얘기해줘요? 이미 늦었는데. 브라우문 인정이라고? 여자친구 만날 때 들고 나가냐고요? 아니요. 왜 라방을 같이 하라 그래요? 내 라방 보기 싫으면 꺼져! 제가 여기 안 들어오는데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진짜 니가 서리 팬이면은, 아, 다른 애들 할 때 봐. 왜 내 방에서 와가지고, 다른 사람이랑 하라고 지랄이야. 어?
왁싱 해봤냐고요? 그 왁싱을 어디 왁싱 얘기하는 거예요? 수염? 꺼져! 아씨, 아 수염 왁싱 어이없네. 수염 기를 생각이요? 없어요. 수염 잘 안 나는 사람 부럽냐고? 존나 부러워요. 아니, 왜 나만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지? 왜 나만 이렇게 고통받아야지? 왜 나의 음지 문화를 너희들이, 저 얼마 전에 백자 됐어요? 아,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 내 방 품격 떨어져. 더러운 새끼야. 아, 더러워. 아, 들은 새끼들. 아우, 더러워. 나의 음지 문화. 왜, 그걸 여기서 왜 얘기해? 네가 어? 이 방송 너무 많이 마이너하다고요? 언더그라운드 힙합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백제가 된 걸 알고 싶어요. 여러분, 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왜 씨발 나한테 뭐라 그래? 내가 안 했어. 이 새끼들 어이없는 새끼들이. 나한테 왜 그래? 아니 왜 자꾸 그래? 그만해 새끼들아. 그 얘기 그만해. 아씨, 비트 찍을게요. 아가리들 닥치도록 비트 찍을게요. 나갈 사람 나가고. 비트 찍어도 되냐? 나 불법 샘플링 하는 거 구경할 거예요. 어차피 안 팔 거라 괜찮긴 한데. 오케이, 이걸로 간다. 이걸로 갑니다, 여러분. 샘플 레코드. 여기까지. 주제 바뀌었다. 아가리 닥쳐. 샘플링에서 자유로운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그 샘플링을 클리어할 만한 그 이런 게 잘 없어요. 그 길이 잘 없어요. 그래서 샘플 클리어하려고 연락해도 연락을 안 받음. 그런 에이전시가 없어요. 왜냐? 그만큼 거기에다가 써줄 생각이 없어요. 사람들이 거기다 뭐 돈을 누가 써. 그런 에이전시를 누가 만들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야, 지금부터 비트 보여준다. 개새끼들 한번 보자. 야, 이 새끼들아.
조용히 하고 지금부터 형이 비트 찍는 거 들어. 이 새끼들 무릎에다 가지런히 손 얹고 머리에 눈 쌓인 거냐고요? 아니요. 아, 이 새끼들이 진짜 여러모로 사람 먹이려고 그러네. 여러분 저 비트메이킹 방송은 아이패드로 바꿔가지고 다시 할게요. 저 화장실 좀 갔다 와서. 화장실 갔다 와서 아이패드로 다시 킬게요. 그래도 돼요? 그럼 타자 못 치냐고?